가을에 차가운 시냇물이 흐르고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한해살이 생물들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다음 해를 위해 깊은 잠에 빠져드는 동물들도 있죠. 이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잠자리를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. 저기 썩은 나무의 모습이 보입니다. 생명을 다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죠. 하지만 그곳이 생명을 지켜주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. 이 보금자리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여기 보이는 고우람 왕버섯벌레도 그 중에 한 종류죠. 작은 곤충들은 이렇게 여러 마리가 뭉쳐 동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 마리가 뭉쳐있지 않고 혼자서 겨울을 지냅니다. 바로 이 굴의 주인인 사슴벌레의 유충이죠. 사슴벌레들은 7에서 8월 달에 짝짓기를 마치고 9월 달 썩은 나무에 산란을 합니다. 태어난 유충들은 조금 뒤 있을 겨울을 대비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비축하죠. 어느 정도 비축한 유충들은 바로 동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. 하지만 사슴벌레는 유충으로만 겨울을 나는 게 아닌데요. 여기 보이는 썩은 나무 옆 흙 쪽에서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.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면 봄에 겨울잠을 깨고 바로 먹이 활동을 하며 짝짓기를 할 준비를 하죠. 성충들의 방은 크기가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차가운 물이 흐르는 개울.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얼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죠. 이번 주인공은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. 바로 비단개입니다. 평소 물속에서 생활하던 비단개들은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이 되면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. 마음에 드는 보금자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. 잘못된 보금자리를 구하면 겨울을 제대로 보내기 힘들기 때문이죠. 비단개들은 바위, 자갈, 나뭇잎, 그리고 흙 속 이런 육지지대에서 동면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기만 되면 밖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비단개들을 볼 수가 있죠. 한 녀석이
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장소가 없나 보군요.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돌아다녀 봅니다. 결국 계속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. 보통의 비단계는 이렇게 흙 속에서 겨울을 보냅니다. 흙 속은 겨울에도 영상으로 유지가 되어서 얼어 죽을 일은 없기 때문이죠.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보다 신기하고 무섭습니다.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연이죠. 동면은 바로 이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겨난 생존 능력입니다. 동면이 존재하기에 매년 같은 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동면은 생존이자 생명을 이어주는 고리입니다.